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슬립백 춤이라는 건가? 와, 진짜 공중에 떠있는 것 같다. 나도 빨리 연습해서 슬립백 챌린지 영상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 잘 따라할 수 있을까? 오른발을 이렇게 하고 왼발을 이렇게 한다라.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어렵단 말이지. 에휴, 힘들다. 어렵다, 어려워. 좀만 쉬었다 하자. 어? 1,000원이다. 누가 음료수 마시면서 연습하라고 여기다 1,000원을 놓고 갔네. 아싸, 개꿀. 설마 누가 땅에 떨어진 1,000원 썼다고 신고하겠어? 우와, 저 사람 슬립백 신나게 잘 춘다. 나도 요즘 연습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이랑 춤 배틀 한번 해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쳐서 그런가? 오늘따라 잘 쳐지는데? 이 정도면 영상 찍어서 올려도 되겠지? 유야? 너 거기 서서 뭐하니? 어? 엄마, 나 왜 여기 서 있어? 분명 침대에서 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니?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네가 방에서 나왔잖아. 근데 너 왜 옆으로 걸어? 내가 옆으로 걸었다고? 슬립백 연습을 많이 해서 부작용 왔나? 얼른 들어가서 다시 쳐.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너 오늘따라 피곤해 보인다? 게임하느라 잠 안 잤냐? 요즘 슬립백 챌린지 영상 찍으려고 연습하고 있잖아. 그 공중부양 춤인가 뭐시 그거? 연습 열심히 하나 보네? 다크서클까지 낄 정도면. 말도 마. 오늘 슬립백 추는 꿈까지 꿨다니까. 슬립백 추는 꿈? 꿈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슬립백을 추더라고. 그래서 나도 따라쳤거든?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뭔데? 그 남자가 귀신이었어? 아니, 엄마가 화장실 가다가 나를 봤는데 내가 옆으로 걸으면서 방에서 나왔대. 몽유병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경험해보니까 소름 돋더라. 네가 자면서 걷고 있었다고? 야, 꿈속 남자가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지? 오, 아무래도 요즘 슬립백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꿈을 꾼 것 같아. 근데 그건 왜? 안 좋은 꿈이야? 아니, 뭔가 좀 신기해서.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슬립백 배워볼래? 학교 끝나고 연습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아니, 나 확인해봐야 될 게 있어서 오늘은 집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나중에 같이 하자. 우와, 저 사람 슬립백 신나게 잘 춘다. 나도 요즘 연습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이랑 춤 배틀 한번 해봐. 어?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말로만 듣던 데자뷰인가? 에이, 모르겠다. 춤이나 추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춰서 그런가? 오늘따라 잘 춰지는데? 이 정도면 영상 찍어서 올려도 되겠지? 미야, 너 어디 가니? 어, 아빠, 나 왜 여기 서 있어? 설마 나 오늘도 자면서 걸은 거야? TV 보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던데? 근데 너 옆으로 걸어? 아, 그거 요즘 배우고 있는 춤이 있는데 그게 옆으로 뛰는 거라서 그런가 봐. 뭐지? 나 진짜 몽유병 걸렸나? 춤출 시간에 공부나 좀 해라. 얼른 들어가서 자. 뭐? 너 그 꿈을 꿨다고? 오, 이번에는 내가 자면서 거실까지 걸어갔더라고. 거실? 유야, 너 그 꿈 갑자기 꾸기 시작한 거지? 그렇지. 그전에는 이런 꿈 꿔본 적도 없어. 꿈꿔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이 꿈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너 혹시 최근에 땅바닥에서 돈 주운 적 있어? 돈? 어? 그제 공원에서 춤 연습하다가 1,000원짜리 줍긴 했는데 그게 왜? 1,000원? 그 1,000원 지금 가지고 있어? 너 다른 사람의 악몽을 강제로 산 거야. 악몽을 산 거라고? 나 그거 죽자마자 음료수 사 먹었지. 그러고 보니 1,000원 주운 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네. 큰일 났네. 그 돈 태워야 되는데. 너 우리 엄마가 무속인인 거 알지? 어, 무당일 하시지 않아? 네가 저번에 말했었잖아. 안 그래도 네 꿈 얘기 듣고 뭔가 이상해서 어제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네가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래. 에?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왜? 귀신 중에 제일 위험한 귀신이 춤추는 귀신인데 그 귀신이 너한테 나타난 거면 위험한 거라셔. 춤추는 귀신? 그럼 내 꿈에 나오는 남자가 귀신이라고? 그 남자가 꿈에만 나온 거면 그냥 넘기려고 했거든? 근데 자면서 너를 움직이게 만든 거 보고 뭔가 싸하더라고. 그런데 오늘도 그 꿈을 또 꾼 거 보니까 확실한 것 같아. 말도 안 돼. 귀신이 최신 유행하는 춤도 춘다고? 귀신이 그런 춤을 춘 이유는 네가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걸로 유인해서 어떻게든 잠결에 걷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래. 그러고 보니 엄마랑 아빠 둘 다 내가 잠결에 옆으로 걷고 있었다고 했어. 더 위험한 건 네가 부모님한테 발견됐던 게 처음에는 네 방 앞이었고 두 번째는 거실이라고 했지? 어, 맞아. 만약에 또 그 꿈을 꾸면 다음은 어디였으려나?
그 귀신 너를 거실 옆에 있는 베란다로 유인한 걸 거야. 베란다? 베란다는 왜? 너네 집 11층이잖아. 춤추는 귀신이 왜 위험하냐면 사람 죽일 생각에 신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래. 뭐? 그럼 나 어떡해? 좋은 돈을 태우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돼. 나도 똑같이 돈을 버려야 돼? 그냥 돈을 버리면 안 되고 집회 구석에 빨간 펜으로 네 생년월일을 작게 쓴 다음 버려야 돼. 그럼 그 돈을 주는 사람이 네 꿈을 가져갈 거야. 아마 네가 주었다던 1,000원에도 빨간 글씨로 남의 생년월일이 쓰여 있었을걸? 지금 급하니까 최대한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 버려. 오, 알았어. 고마워. 당장 할게. 자자, 추모! 우리 옆반에 박민수라는 학생이 어젯밤에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는구나.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우리 학교에 경찰관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것 같으니까 혹시 평소에 박민수 학생이 괴롭힘 당한 걸 본 사람 있으면 경찰관분들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된다.